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제가 골프 레슨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영업비밀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영업비밀 시리즈, 골프 스윙의 근원을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이 여러분께 공개가 될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진짜 무섭고 재밌을 거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성실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리즈는요, 이병옥의 영업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영업 비밀 그런 단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드리는 몇 개의 시리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특별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이 골프 스윙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설명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준수했을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갈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시리즈만큼은 진지하게 시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골프 스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동작이 바로 셋업입니다. 셋업 속에는 아래서부터 스탠스, 그리고 우리 몸의 각도인 파스처, 그립, 그리고 공의 위치, 그리고 얼라인먼트, 에이밍, 이러한 요소들이 다 포함이 돼서 공을 치기 직전에 완성하는 이 자세, 준비, 동작, 이걸 바로 셋업이라고 합니다. 셋업은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작성을 하는 이유는 다투기 싫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한 이 셋업의 형태를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샷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셋업 동작 중에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병옥의 영업 비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양팔을 모으는 동작입니다. 우리가 셋업을 할 때 이렇게 벌려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벌려도 상관없고 이렇게 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스윙을 해도 공이 안 맞지 않아요. 다만 힘을 쓰는 데는 제한이 있겠죠. 우리가 양팔을 모으는 걸 일반화시켜서 셋업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데 여기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양팔을 모았다는 건 어떠한 약속이냐면요. 이 가슴 앞에서 양팔이 모여서 스윙을 하는 동안 계속 함께 다니겠다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양팔은 이 몸통 앞에서 모입니다. 아닌데? 이쪽에서도 모이는데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몸통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와, 벌써 이쪽에 와 있어요. 아닌데요? 이쪽에서도 팔 모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개는 앞에 보고 있지만 지금 팔은 어디 보고 있습니까? 어? 몸통 앞인데요? 그러면 팔을 모아서, 그러니까 몸은 생각하지 않고 팔만 모으고 이쪽으로 팔만 보낸다고, 몸통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팔만 모아서 다닌다고 생각하면 몸통이 반드시 돌아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반드시 같이 돌아다닌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굳이 뭐 팔을 모을 필요 없이 가슴만 돌려도 같이 가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로 우리 일반 골퍼분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몸통을 안 돌려도 팔이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중심이 몸통을 돌려도 팔이 벌어지거나 하게 되면 덜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양팔을 모으면서 이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양팔은 난 자신 있어, 그냥 가슴통만 돌리도록 할 거야 라고 할 것인지. 옥 선생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동작은 바로 이 양팔을 악착같이 모으십시오 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동작들이 뭐 몸통을 돌리고 하체를 돌리고 이러한 이야기들 너무 많은데 양팔만 모은 상태에서 양팔을 보내게 되면 몸통이 돌아가 있고 양팔을 모은 상태에서 코킹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로 올라가 있고 양팔을 모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끌고 내려오는 동작을 하면 레깅 동작이 되어 있고 양팔을 모은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면 선수들이 보여주는 이런 멋진 임팩트 동작이 나오고 양팔을 모은 상태에서 팔을 뻗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멋진 릴리스 동작이 그리고 양팔을 모은 상태에서 피니쉬를 하게 되면 선수들과 같은 멋진 피니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팔을 지금 다 모았네? 셋업에서도 모았고 테이크백에서도 모았고 백스윙 할 때도 모았고 다운스윙 할 때도 모았고 임팩트, 팔로우, 피니쉬까지 다 모았네? 아 그러면 완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양팔을 모으는 상태에서 풀스윙이 가능한 거였구나. 오 진짜네? 모으고 모았더니 우와 대박사건. 그냥 모여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몸을 돌릴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절대로 몸이 중심이 아니라 양팔을 모으는 게 중심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팔을 모아서 양팔을 모으고 양팔을 내려서 이렇게 가? 오, 자, 그러면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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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오, 신기한데? 모으고, 그리고 모으고, 모으고, 모으고. 이런 동작을 취했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이 팔과 어찌나 조화로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백스윙과 다운스윙과 팔로스와 피니쉬는 양팔을 모아서 손으로 컨트롤하는 게 맞습니까? 몸통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양팔을 모아서 양손으로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팔만 모으면 몸이 반드시 같이 다닙니다. 팔을 모으면 반드시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한테 런처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러면 스윙을 할 때 양팔을 모아서 테이크백으로 위로 올렸어요. 그렇죠? 위로 올렸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떨궈 동작이 있죠? 떨궈 동작을 하게 되면 런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벌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모여 있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모여 있는 게 좋습니다. 왜? 모여 있는 상태에서 떨궜더니 올라가더라. 여기서 떨궜더니 올라가더라.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뭐 스윙하는 걸 쳐다보지 않아도 저희 회원님들께 미스샷이 났어요. 그럼 프로님이 왜 그래요? 양팔 안 모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이유와 핑계를 양팔이 잘 모여서요. 양팔이 안 모여서요. 할 정도로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양팔을 모으는 동작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는 옥 선생의 영업 비밀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양팔을 모아라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선생님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골퍼들도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미운 동작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미스샷 거의 90% 이상이 양팔이 모여 있다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팔을 모으게 되면 몸통은 무조건 함께 다니고 몸통과 이 팔은
함께 회전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타이밍을 만드는데 또는 타이밍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병옥의 영업비밀 그 첫 번째 시간 셋업에서 양팔은 반드시 모아라 그리고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양팔은 반드시 모여 다녀야 된다는 점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병옥의 영업비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